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최근에 가방 제품을 구매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가방을 구매해볼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요즘 들어서 다시 백팩 제품이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캐주얼한 룩이라든지 여성스러운 룩이라든지 어떤 룩에도 매치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보려고 하다가 브랜드나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비교해보 보는 영상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브랜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금액이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뭐 디자인 같은 거를 같이 비교해보면서 함께 골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처럼 백팩 어떤 거 구매하지? 하고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고요. 서치를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디자인 이런 거 보고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브랜드는 붕크인데요. 사실은 제가 붕크 가방을 최근에도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붕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는 금액대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선호를 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붕크에서도 이런 백팩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컬러는 베이지랑 블랙 컬러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면은 이런 가죽 스타일에 앞에 지퍼 두 개가 달려 있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붕크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활용도도 활용도지만 이 붕크의 시그니처 이 면도날 디자인이 되게 포인트가 되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가방 느낌도 나면서 디자인 자체가 뭐 학생분들한테도 적당할 것 같고 일상적인 캐주얼 룩이라든지 힙한 룩이라든지 이런 데에 휘뚜루마뚜루 매치하기 가능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모델 처럼 한쪽 어깨에만 매도 트렌디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손에 걸어서 이렇게 착용해도 좋을 것 같고 맸을 때 완전 미니백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크기가 조금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죽 자체가 크랙 느낌으로 아예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스크래치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지퍼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급하게 물건을 빼거나 넣을 때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퍼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밑부분을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백팩이 폭이 좁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넓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납력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복조리 형태의 가방이라서 모양을 잡는 데에도 되게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수납력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붕크 가방이 사용을 해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크기라든지 디자인에 비해서 수납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크기가 많이 작지는 않고 이게 미디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쪽으로 매도 예쁘고 짐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가방인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캐주얼 느낌으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은 가방이에요. 여기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주셨는데 높이는 A4 용지보단 조금 낮아서 아이패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직장 다니시거나 뭐 학생분들 이런 아이패드 넣어 다니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사실은 금액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거의 40만 원대 제품이라서 붕크 제품이 오래 들어도 그렇게 상하거나 그런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아서 조금 금액이 아쉽기는 하지만 무난한 느낌으로 들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 카디널 레드라는 브랜드예요. 저도 이 브랜드는 사실 안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브랜드 백팩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품절이 다 걸려 있거든요. 이게 소량만 오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블랙 컬러, 버건디 컬러, 뭐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컬러, 뭐 실버, 화이트 이렇게 있는데 블랙도 체인 부분이 금장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그 은장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금장 제품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이 제품은 여성스러운 룩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은은한 가죽 재질이기도 하고 크랙 재질의 가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얘도 스크래치가 많이 안날것 같기도 하고 가방 쉐입이 사실은 오래 들고 물건을 오래 넣어놓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 후기를 보니까 만족스러운 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납력도 되게 좋고
제가 창호에 봤을 때는 가방이 되게 무거워 보였거든요. 근데 후기에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제품이 되게 예쁘고 크기도 되게 마음에 들기는 한데 저는 여성스러운 룩보다는 캐주얼한 룩을 아무래도 더 많이 입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금장 이런 체인은 좀 여성스럽게 입으시는 분들이 착용하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자주 입는 룩으로 봤을 때 블랙 컬러 은장이라든지 실버나 화이트 컬러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실버도 사실 많이 매는 무난한 컬러는 아니잖아요. 포인트로 유니크하게 착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 실버 컬러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면 이 화이트 컬러도 좀 여성스럽게 착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골드 체인은 좀 더 비싸요. 4만 원이나 비싸거든요. 이게 아마 금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30만 원대라고 하면은 붕크랑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은데 후기를 봤을 때는 오래 멜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디자인이나 재질 자체가 많이 이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는 재질이라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는 3타임즈라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전체 가죽이 아니고 폴리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백팩인데 블랙 컬러 한 가지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장 캐주얼하게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폴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죽 디자인보다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은 덜한 것 같은데 캐주얼한 룩에 좀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타임즈 마크 부분이 이렇게 은장으로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디자인 자체가 그 프라다 버킷백 느낌도 연상되는 것 같고 이 스트랩을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방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음각으로 3타임즈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도 좀 디테일에 포인트를 준 것 같고 옆부분에 이렇게 지퍼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활용하기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후기 사진을 봤을 때도 이 폴리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렴해 보이거나 뭔가 싸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이게 18만 5천 원이에요, 금액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브랜드보다는 금액이 반이나 저렴하거든요. 가성비 느낌으로 들기에는 확실히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아카이브 에프크라는 브랜드인데요. 근데 일반적인 그 제가 보여드렸던 백팩이랑은 다르게 뚜껑 부분이 없어요. 이런 틴 케이스 디자인의 백팩인데 이 제품은 가죽이 크랩 가죽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민무늬 가죽이라서 스크래치가 조금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디자인인데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열고 닫기에 좀 더 편할 것 같고 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 같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매도 이런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리고 이 제품이 악어 가죽 느낌의 제품도 있더라고요. 스크래치 같은 거 걱정이신 분들은 이게 좀 더 덜 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 샴페인 컬러라고 해서 약간 레몬 컬러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가 더 마음에 들기는 하거든요. 좀 캐주얼한 룩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조금 들고 다니시기에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제품은 35만 9천 원이라서 금액이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할 것 같고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보통 30만 원대 정도는 하니까 요 정도면은 뭐 그냥 무난하고 적당한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 앤딜로즈라는 브랜드예요. 마론백이라는 제품이에요. 심플한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뚜껑 부분이 달려있고 이렇게 금색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앤딜로즈 마크가 이렇게 얘도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이 조금 마음에 들었고요. 재질 자체가 되게 좀 탄탄해 보이고 양쪽 가방 부분을 여밀 수 있는 고리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방 쉐입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수납력도 좋은 것 같고 이 제품도 크기를 봤을 때 A4 용지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이패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글로시 블랙, 글로시 브라운, 크랩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오고 그런 재질이 아닌 일반 가죽 재질로 이 월넛 컬러, 크림 컬러, 브릭 컬러 얘도 블랙 나오고 텐 컬러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컬러나 뭐 재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면은 금액대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랜드는 쿠론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론은 올드하다는 느낌은 살짝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사서 매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제품은 그냥 심플한 느낌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쿠론 제품도 최근에 봤을 때 트렌디한 느낌의 디자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일반 가죽 제품 그리고 앞에 이렇게 금장으로 얘도 포인트가 되어 있고 지퍼 부분도 금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앞부분에 조그맣게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간단한 뭐 립이라든지 에어팟 이런 거 수납하기에도 되게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도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서 좀 활용도가 확실히 용이할 것 같고요. 스트랩 부분이 가죽이 아니고 이런 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저라면은 이 정도 금액대에 영한 디자인의 브랜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은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보고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정가가 44만 원이더라고요. 금액이 사실 지금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데 지금 50% 할인을 해서 22만 4천 원? 컬러는 이렇게 블랙이랑 약간 탠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미니뮤트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코듀로이 재질로 나오더라고요. 회색이 섞인 블루 컬러가 나와서 컬러감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 최근에 코듀로이 되게 빠져있어서 이 제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런 수납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퍼 포켓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이 제품도 스트랩 부분이 아까 제품처럼 천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그 백팩에 비해서 정직한 디자인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코듀로이 재질은 사계절 내내 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의 컬러 자체가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들어도 그렇게 더워 보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코듀로이가 가죽에 비해서는 무게도 훨씬 가볍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많이는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컬러도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블루 컬러랑 레드 느낌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 이 브라운 컬러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블루 컬러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금액대도 21만 원이라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제가 코듀로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마땡킴이에요. 마땡킴이 최근에 되게 좀 뜨더라고요. 이제 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예쁜 가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은 롯데몰 잠실에 편집샵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 편집샵에서 이 제품 실제로 보고 매봤는데 이런 심플한 느낌의 비닐 느낌? 이런 가방이거든요. 얘도 가죽이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여행 갈 때나 가볍게 들고 나갈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봐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금액대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해요. 비닐 느낌의 재질이라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하얀색 스티치 디자인이라든지 마땡킴 은장으로 되어 있는 마크 부분이 되게 포인트를 줘서 힙한 느낌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매장에서 매보니까 되게 캐주얼하고 이런 각이 잡히지 않은 가방 제품은 아무렇게나 넣고 다녀도 가방 쉐입이 무너져도 크게 문제가 되는 가방들은 아니기 때문에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도 컬러는 총 세 가지인데 블랙 컬러랑 화이트 컬러 그리고 핑크 컬러인데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가 좀 그래도 무난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 것 같고요. 다음 브랜드는 로사케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SS 사이즈가 완전 미니백 사이즈, MM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가방. 이게 가죽 퀼팅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이 로사케이의 시그니처 모노그램 퀼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K라고 써져 있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유니크한 것 같고 앞부분에 여기는 체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옆부분이랑 뒷부분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체인으로 디테일을 준 부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여민 버클이 들어가 있어서 가방 쉐입을 잡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고 SS 사이즈는 요 사이즈 MM 사이즈는 이렇게 좀 더 커요. 확실히 많이 큰 느낌이더라고요. 전 최근에 가방을 좀 큰 거를 많이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백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SS 사이즈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MM 사이즈는 이렇게 커요. 너무 크거든요. 소지품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구매할 거라고 하면은 스몰 사이즈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 컬러는 되게 다양해요. 블랙이랑 화이트, 라벤더, 실버 이렇게 나오고 컬러도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소프트 서울이라는 브랜드예요. 제일 특이하게 여기 스웨이드 재질로 백팩이 나오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 그레이 컬러랑 브라운 컬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소프트 서울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기는 해요. 금액대에 비해서 재질이나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고 캐주얼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소프트라는 이 마크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코듀로이보다는 계절이 조금 많이 탈것 같기는 해요. 보통은 이제 가을 겨울에 많이 매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름에 사실 매기에는 조금 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재질 자체가 스웨이드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죽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느낌일 것 같고 무난하게 매치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금액도 19만 8천 원이라 금액이 많이 나가지는 않아서 가성비 디자인으로는 착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백팩 브랜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다양한 금액대에 디자인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어떤 분은, 금액대가 조금 나가도, 디자인만 예쁘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랑, 뭐,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해보셔서, 여러분들께 꼭 맞는 예쁜 백팩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금액이 진짜 엄청 차이 나는 것만 아니면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편이라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브랜드 중에서는 금액대 있는 제품 중에서는 디자인이나 재질이 붕크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너무 비싸지 않고 가성비 느낌으로는 쓰리타임즈나 소프트 서울 미니뮤트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해서 또 룩북 제품으로 한번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꼭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